건강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365 박광식의 건강이야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대장항문외과 김남규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장암을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대장암 발병률이 늘어난 이유로 식습관의 변화를 많이들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식습관과 비교할 때 서구화된 식습관이 대장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네, 암 중에서 식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암이 대장암입니다. 근데 대장암은 서구식 식생활에 직결된 어떤 아주 정말 밀접한 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전통적인 식습관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저칼로리, 대개 이제 콩류라든가 또는 곡류 위주로 했고, 그다음에 고식이 섬유를 많은 식단이었는데, 서구식 식생활은 반대거든요. 네. 칼로리가 높고 또 식이섬유가 적은 그런 식단이 많고, 또 특히 산업이 발전되면서 이제 냉동식품이나 패스트푸드가 많아지고 또 가공식품들을 많이 섭취하는 게 서구식 식생활인데, 그중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 육류 섭취입니다. 적색육, 붉은색 고기라고 그러죠. 네. 아시아인들이 그 육류 섭취량이 많아지는 것도 이 서구식 식생활의 대표적인 그런 식단이기 때문에 그 대장암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글로벌화, 이 세계화가 되면서 음식 문화도 이게 막 이렇게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요. 햄이나 소시지, 뭐 베이컨 같은 이 적색, 특히 가공육들이 정말 맛있는데요. 그 맛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 중에 어떤 성분들이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요리법도 관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육류 섭취량과 대장암 발생 빈도가 비례한다는 보고들이 역학적인 자료지만 더 많고, 또 그렇지 않다는 자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 햄, 소시지, 베이컨은 사실 맛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방부제라든가 또는 그 보기 좋게 색깔을 발그스름하게 하는 그 발색제, 아질산염이라는 게 들어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나이트로스 아민이라는 그런 발암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러고, 사실은 몇 년 전인가 이게 뭐 발암 물질에 상당히 높은 등급으로 매겨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이 섭취하는 건 좀 금지하는 거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 적색육, 고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코리안 바베큐,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오면 다들 맛있다 그래요. 근데 숯불에 태워서 그 먹는 게 맛있잖아요. 근데 그 태우는 과정 중에 아시는 것처럼 그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그것도 또는 벤조피린이라는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섭취하면은 그런 발암 물질이 몸 안에서 많이 생성되고, 그런 것들이 또 발암 요인이 되죠. 특히 대장암에.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육류 섭취 중에 동물성 지방, 그러니까 뭐 마블링이라고 그러죠. 그런, 그다음에 삼겹살, 그렇게 지방이 많은 부분을 섭취할 때, 동물성 지방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그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담즙이 많이 분비됩니다. 담즙이란 건 정상적인 소화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담즙이 많이 분비되게 되면은 그 담즙이 대장으로 이제 유입이 되면서 2차 담즙산으로 변화되는데, 화학적으로 그것이 이제 발암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전으로 인해서 이제 그 적색육, 가공육 또는 동물성 지방이 대장암에 상당히 좀 직격탄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발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우리 전통식이 대장암 예방에 좀 도움이 될까요? 전통 음식이 주된 식단이었던 시절에 그러면 정말 대장암이 없었는지, 그만큼 발병이 낮았는지. 예, 궁금해요.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논문 하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재작년에 국립암센터에서 나온 논문인데, 대장암 환자와 일반인 등을 2,700여 명 대상으로 그 식습관을 조사했는데, 그 일반인이 대장암 환자에 비해서 확실히 그 한국 전통식을 섭취한 율이 높았습니다. 저칼로리, 그다음에 곡류 유주고, 그다음에 식이섬유가 많은 거기 때문에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변량이 많아지고요. 또 식이섬유 중에 불수용성 식이섬유는 포만감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식사를 좀 적게 하는 그런 영향도 있다 그러고, 또 그것이 대장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 장 운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안에 불순물들을 빨리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죠. 또 우리 정통식을
많이 먹던 예전에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떤 암의 어떤 그 발병 조사는 안 돼 있지만은 분명히 낮았을 거예요. 어. 일례로 지금도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거친 음식을 많이 먹고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지역에서는 대장암에 적색등이 켜지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평균 대변량은 400g이 넘어서 유럽인들의 4배나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평균 대변량이 한 20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량이 많아진다는 그만큼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통계를 보면 대장암에 있어서 결장암은 늘고 직장암은 줄었다는 기록이 있던데요. 대장암하고 결장암, 직장 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셔서 결장과 직장의 위치도 궁금하고요. 이것도 식습관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인구 10만 명당 45명으로 대장암의 발생 빈도가 세계적으로 뭐 제일 최상위권에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서양에 있어서의 그 대장암 빈도가 그 높을 때 결장암이 높고 직장암이 낮았는데 우리나라 이 지금 그 결장암이 많아지고 직장암이 주는 그런 통계를 저희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대한대장학문학회 소속 대장암 연구회라는 게 있는데 연구회와 국립암센터 국가종양등록센터에서 같이 공동조사한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1996년부터 2015년까지 대장암으로 치료받은 32만 6,712명을 조사했습니다. 보면은 뚜렷이 결장암은 늘고 직장암은 줄었습니다. 그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결장암이 49%였고요. 직장암이 50.5%였습니다. 근데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그 5년간을 보면은 결장암 비율이 66.5%로 증가됐고 직장암은 그 전에 55.5%였던 게 33.6%로 감소하였는데 결장암만 따지고 보면 한 1.5배가 늘어났다고 되어 있고요. 네. 직장암은 상대적으로 줄은 것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어떤 변화는 아무래도 이제 그 서구식 식생활에 어떤 누적된 그 효과가 아닌가 생각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아시아권에 대장암이 많아졌지만 그 유럽이라든가 북미에 대장암이 많았던 그때 어떤 결장암이 많았고 직장암이 적었던 패턴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서구식 식생활이 아직 뚜렷진 않지만 직장암보다는 그 원이부 결장암이나 근이부 결장암에 더 빈도를 높인다는 또 비만과 관련이 높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아서 직장암은 사실은 식이하고 좀 관련이 좀 적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도 그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장, 학문이랑 가까운 쪽에 있는 장애에 좀 더 암이 많이 생겼던 패턴이었는데 자꾸 이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이런 영향으로 점점 암이 올라가서 그렇죠. 결장 쪽으로. 예, 그러니까 결장 쪽으로. 장 깊숙이, 학문에서는 더 멀리 이렇게 암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결장과 거죠. 결장과 직장의 그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장이라 하면 한 맹장부터 이제 항문까지를 우리가 대장이라 그러는데 한 길이가 1.5m 정도 돼요. 근데 항문에서 한 15cm 위까지를 우리가 직장이라 그러는데 주로 이제 변을 저장했다 배출하는 역할하는 그 위에 이제 S결장부터 맹장까지 우리가 결장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 나눠서 얘기하고 각각 거기에 생긴 걸 결장암, 직장암 그리고 통칭해서 대장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내 세균 역시 대장암 발병률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된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역시 식습관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장내 세균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유산균, 대장균 뭐 이런 것들인데 영향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 대장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분변 자멸 반응 검사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대장 그 장내 세균의 어떤 분포를 그 알려주는 그 서비스가 검사 서비스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 또는 변을 가지고서 당신의 그 대장 내 세균 상태가 어떤지 건강한지 건강치 않은지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을 정도로 관심이 많아졌는데 장내 세균은 사실은 요새 아까 우리 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산균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비만과도 관련이 있고 또 대장암도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장내 세균은 그 유익균하고 유해균이 있는데 유익균은 대표적으로 아시는 유산균, 네. 락토바실러스, 그다음 비피도바실러스 이런 좋은 균이죠. 네. 반대되는 거는 뭐 대장균이나 박테로이데스 이런 그런 유해균이 있는데 그 비율이 한 8대 2 정도 돼야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먹는 음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식이섬유를 많이 먹게 되면은 그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엉이라든가 또는 아스파라거스, 그다음에 식이섬유, 과일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은 우리의 몸에 좋은 유익균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유산균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유산균을 또 먹기도 하잖아요. 네. 상품화된 걸. 근데 유산균 자체를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그럽니다. 유산균을 양생하는 것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그러고. 하여튼 식생활에서 우리가 장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산균을 많이 키우는 음식을 많이 먹는 거죠. 그 식이섬유를. 그리고 왜 그게 장의 점막을 건강케 하느냐. 유산균이 많아지면은 그 유산균이 그 식이섬유를 가지고 그 단쇠 지방산이라는 패트엑시드라는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건데요. 그 단쇠 지방산이라는 걸 많이 생성해서 장 점막에 그 염증을 예방하고 또 발암 물질이 들어오더라도 그 발암 물질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굉장히 그 튼튼하게 해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장내 세균의 중요성, 그 다음에 식생활이 장내 세균의 영향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해한다면은 먹는 것을 정말 조심해서 잘 선별해서 먹어야 된다. 그 특히 식이섬유라든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콩류, 그 다음에 해조류, 버섯, 그 다음에 과일, 야채 이런 것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 가려먹는 식습관이 이 대장암 예방을 위한 비결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